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박물관에서 도슨트로 일하고 있는 박지수라고 합니다. 고려대학교 19학번이고 본 전공은 심리학부, 이중 전공은 한국사학과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2022년 2학기부터 근무를 시작했고요. 현재도 박물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중 전공이 한국사학과이고 또 박물관이나 미술관 같은 데 관심이 많다 보니까 저희 학교에 박물관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언젠가 한번 도슨트로 일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마침 제가 휴학을 하는 시기와 박물관에서 도슨트를 모집하는 시기가 겹쳐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노걸대 박통사 첫패시너라는 소장품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궁금해요. 아마 들어보신 분이 많이 없으실 텐데, 이 노걸대 박통사 첫패시너라는 거는 이제 외국어 학습 교재였어요. 고려대학교 박물관 2층 역사민속 전시실에 들어오시면 먼저 보물인 수선전도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국보인 혼천시계와 동걸도가 있는데요. 혼천시계와 동걸도 사이에 있는 유물이 바로 그 개수 첫패시너와 청어 노걸대라는 책판입니다. 청어 노걸대 같은 경우는 청나라 만주어 학습서였던 청어 노걸대 책판이고요. 개수 첫패시너 책판 같은 경우에는 일본어 교재였던 개수 첫패시너의 책판입니다. 그래서 고려대학교 박물관에 오시면 그 두 책판도 구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대학 와서는 오랫동안 못 느꼈던 고등학교 졸업식 날 매일매일 보고 떠들던 친구들을 더 이상은 매일매일 볼 수 없겠구나 하는 그러한 감정이 느껴져서 좀 슬펐던 기억이 나는데, 박물관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감정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붙어있는 시간도 길고 같이 겪은 여러 가지 일들도 있다 보니까 더 그런 마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 어떤 길을 가든지 그 박물관에서 같이 일하던 분들을 계속 응원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박물관이 10만여 점의 소장품을 소장하고 있는데, 그 중에 전시실에 나와 있는 거는 일부라서 전시실 내부에 있는 것도 사실 완벽하게 다 알진 못하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뭔가 궁금한 게 많고 매일매일 배울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물관이 일하고 있는 사람한테도 무궁무진한 공간이니까 관람객분들에게는 더 흥미롭게 다가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박물관에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요. 박물관에서 일하는 박물관 사람들에게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고려대학교 박물관 화이팅!